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더입니다. 리아리더의 무기 캐릭터 리뷰의 차이면 리뷰할 캐릭터죠. 바로 이 캐릭터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상대모사 죄송합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아하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예전에 리뷰했었던 샌즈 버전 S보다 약간 약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일단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스터 블래스터 여러 발 쏴주고요. 여러 번 다시 한 번 더 쏴주고, 뼈다귀도 쏴주고, 다시 한 번 더 또 쏴주고, 뼈다귀, 가스터 블래스터, 뼈다귀. 저번에 리뷰했던 센즈 버전 S에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그것보다는 이제 공격의 빈도가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많은 대신에 좀 더 약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도날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버틸지. 뼈다귀 못 버텨. 다음. Do you wanna have bad form? 예. 흉 최상위 헬벤터까지 무난하게 클리어했습니다. 다음 광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다음 광하위 엘크입니다. Do you wanna have a bad time? 아, 화면이 검해서 그런지 엘크도 잘 보이지 않네요. 네, 이제 슬슬 엘크 체력이 거의 다 달아서 그렇죠. 다리 뜨게 됐죠. 다리 뜨게 되면 이제 체력 회복 속도가 굉장히 상승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사네스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데미지 그냥 쭉쭉쭉쭉 넣어버리니까 엘크도 뭐 무난하게 클리어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50이 아니면은 이제 유지로겠죠. 그쯤에서 이제 약간 휘청할 것 같아요. 엘크는 뭐 무난하게 클리어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사이어인 블루 손오공입니다. 오공이는 과연 사네스를 막아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스텝으로 거리를 벌린 다음에 여기서 초에너지파 쏴 주었는데 미스가 떠버렸네요. 자, 근데 이게 블루 오공이 여기 이제 초사이어인 블루부터 체력 회복 속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게다가 이제 순간이동도 자주 하고 공격도 잘 피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거 보세요. 순간이동한 것 말이야. 막 공격하면서 막 저러잖아요. 스파킹도 켜주고 여기서 풀파워 에너지 파 써주는데 과연 사네스가 버텨냈습니다. 그렇죠. 버텨내며 다시 한번 더 여기서 초에너지 파 쏴봤지만 실패. 여기서 초신성격 준비해봤지만 실패. 자, 이제 결국에는 패배버리고만은 5공이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도 뭐 볼 필요는 없겠죠. 빨리 감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패배. 다음. 다음 지상 최강의 생물 한마 유지로 팔레트 7피입니다. 유지로는 이제 첫 번째 라운드에서 체력이 반피가 되면은 진심의 자세로 들어가게 되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또 버틸 수 있을지 모르죠. 좋아요. 좋습니다. 진심의 자세로 들어가고 있는 유지로. 과연 자, 맹수의 연격이 사네스에게 통할까요? 근데 이게 안 통할 것 같은데. 자, 계속해서 미스 뜨고 있네요. 여기서 딱 내려치는 초필살기 써봤지만 실패. 아, 그렇죠. 결국에는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오공이보다 못 버텼어요. 오공이는 이제 회피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꽤나 잘 버텼는데 유지로는 이제 워낙에
무대보러 나아가는 성질이다 보니까 잘 버티질 못하네요. 야, 공기. 허공에다가 자꾸 헛손질 헛발질하는 유지로 저 상태로 가다가는 이제 KU 당하는 거는 시간 문제겠네요. 언제 끝나니? 빨리 끝내라 사네스. 자, 유지로는 가. 어? 어? 이걸 이긴다고? 자, 거리를 벌려서 촛불살기로. 야, 마무리를 시켰네요. 이게 무슨 상황이람. 역시 유지로입니다. 반전을 가져오네요. 자, 세 번째 라운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 번 더 시작하자마자 딱 맞춰주고. 자, 촛불살기. 촛불살기가 이제 들어오질 않게 경지를 계속해서 넣어줘야 돼요. 아, 아까처럼 될 그런 뭐랬지, 아까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거리 벌리면 안 돼요. 가까이 오게끔 해줘야 됩니다. 저거 또 들어가면 큰일 나요. 와, 에반데 이거. 자자자, 또 거리 벌려가지고 딱 맺혀버리는 위지로. 아, 아까보다 자꾸 혀가 꼬이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죄송합니다. 물을 안 마셔서 그런가? 물을, 좋아요. 자,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약간 조금 휘청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좀 이겼습니다. 어우, 다행이네요. 다음. 넥스트. 우리들의 눈호강 담당 게니코입니다. 게니코. 워낙 또 기술도 강력한 캐릭터인지라 아무래도 여기에서 막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네스. 자, 책 읽음. 아닌가? 그것도 아닌가? 그것도 아닌가? 설마? 진짜로? 여기서 게니코 계속해서 뼈다귀에 당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사네스는 이제 초필색이 그런 것마저도 통하지 않... 좋습니다. 이겼네요. 자, BGM이 끊기니까 심심하다요. 왜 승리 세리머니가 안 나오지? 괜찮아. 뭐 그래도 게니코 손 팔락이는 거 귀여우니까. 두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무래도 게니코에서 막힐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자, 회오리 공격 깔아두고. 여기서. 결국에는 여기서 막혀버리고 말았네요. 자, 사네스는 여기까지. 사네스 샌즈 버전 S와는 약간 좀 비슷해 보이지만 많이 달라요, 이 친구. 샌즈 버전 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다귀를 엄청 많이 보냈는데 이 친구는 그냥 적당하게 보내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가스터 블래스터 같은 경우도 이제 적당하게 보내고. 그래도 이제 나름 이제 샌즈의 파생 캐릭터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게니코 쪽으로 클로즈업 되는 거는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냥 제 사심이에요. 자, 어쨌든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이쁜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ending 나오는 거 보고 바로 나가려 했던 당신,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추가 콘텐츠를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나가서 이거 들리지도 않아, 이거는. 어쨌든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엔딩 뒤통수가 여기서 또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되네요. 자, 추가 콘텐츠 시간입니다. 샌즈 버전 S와 싼 S, 이 둘의 콤비는 과연 어느 정도의 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일단은 한번 502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 블루고요. 뭐 당연하듯이 뭐 해칠 수 있겠죠. 사네스도 이제 오공블루도 무난하게 치웠듯이 이제 둘이니까 이제 좀 더 빨리 해칠 수 있을 겁니다. 어디 갔어? 아, 그렇죠, 저기까지 갔네요. 좋아요. 오공이 맛보기는 여기서 종료하고. 자, 다음. 자, 게니코에서 저 가지고 원본까지 들고 온 사네스입니다. 싸다 추네스. 자, 과연 이 둘이서 게니코를 해칠 수 있을지 살짝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의심이 되긴 하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겼습니다. 이걸
확실히 이제 원본이 같이 싸워주니까 좀 더 강해졌네요. 좀 더가 아니지 훨씬 강해졌습니다. 산에서 혼자서는 해칠 수 없었던 게니코를 해치웠고요. 자, 여기서 분신 소환하는 게니코. 이건 조금 위험한데 말이죠. 샌즈 버전에서 지금 샌즈가 결국에는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스터 블레스 남겨주고 갔는데 여기서 게니코도 분신을 소환할 줄은 몰랐네요. 이거 허, 역시 게니코답습니다. 와, 저쪽이 두 명이라면 나도 두 명이다. 야, 정말 단순하지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과연 좋아요. 분신 소환했지만 좋습니다. 게니코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무슨 감사인지는 여러분들 대충 짐작이 가실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네스는 게니코에서 막혔던 걸 이제 원본 들고 오니까 바로 해칠 수 있었네요. 자,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최상위입니다. 다음 상대 다크 도날드 팔레트 1P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막힐 가능성이 또 있죠? 과연 어떻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긴 건가? 졌네요. 역시 광채상이 다크도널드한테는 스텝도 안 됐습니다. 게니코는 이제 무난하게 이겼는데 이제 사네스랑 센제 공격이 다크도널드한테 통하긴 하는데 그만큼 그 치명적으로 데미지를 주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끝인 것 같습니다. 샌즈 버전에서 일단 샌즈부터 먼저 가고 사네스도 직후에 바로 죽었네요. 역시 다크도널드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엔딩입니다. 이 친구들 협동심만 하는 굉장히 좋네요. 혼자서는 쓰러뜨릴 수 없었던 게니코를 두 명이 힘을 합하니까 바로 이기네요. 좋습니다. 자, 이번 영상 진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이쁜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진짜로 다음에 봐요. 안녕.